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든든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어제 개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아침에 마감을 봤는데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죠. 들여다보니까 뭐 경기 부양 안 합의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다. 그다음에 백신은 또 영국에서 투여를 하기 시작 하루 만에 알러지 환자 두명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FDA 승인이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또 백신을 받아들였죠. 접종하기 시작했다. 자, 오늘 또 이제 한 600명대 우리 국내에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예상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오늘 개장은 어떻게 될지 주가 또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거란 말이죠. 장애인 저부터도 걱정되는데, 네. 그죠? 예. 다 걱정되시네? 걱정 안 하시는군요. 걱정 안 하죠. 자, 그래도 마이웨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주가는 있을 거잖아요. 찾아봅시다. 우리는 또 오늘 찾아야 되니까. 자, 오늘 일발장전 키워드는 2년간의 D램 슈퍼사이클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D램 슈퍼사이클 주제는 사실 키움증권의 이제 박유학 애널리스트하고 김지산 팀장하고 그리고 또 저희 그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의 자료들을 인용해서 섞은 거니까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딱이 기업 하나 뽑았는데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죠. 뭐 익히 잘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주가는 무겁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이제는 내 순서가 됐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잘 아시는 레이저 회사입니다.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해외에서 들여오느냐. 대부분의 레이저를 뭐 한다는 기업들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소스를 사옵니다. 로열티를 줘야 되죠. 사용료도 줘야 되고.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자기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미세한 드릴링, 구멍을 뚫거나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어닐링, 뭔가 물리적인 변화를 줘야 되고, 커팅 같은 거, 재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다는 거죠. 어제 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제트라는 건 이제 10나노급을 얘기합니다.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은 완전히 체제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모든 게다 바꿔야 돼요. 특히 이제 5G는 좀 뒤에 있지만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애플향 그 전자파 차폐, EMI 차폐, 이 3년 전부터 스카이웍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5G의 mmWave, 밀리미터파 웨이브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이 싹다 바뀌어야 됩니다. 싹 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싹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미세한 레이저 드릴링과 어닐링과 커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펼쳐진다는 거고, 특히 mmWave 이 안테나 기판 요쪽이 아주 주목받는 핫한 아이템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또 2차 전지 세계 회사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이고, 지운다는 게못 지워버렸네. 네. 저거는 그냥, 뭐, 저기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은 공개하기가 좀 꺼리는 하면, 아이고, 말을 막, 아이고, 큰일 났다. 그건 정보회의 때, 아이고, 그게 저기 정권한테 끝났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지운다는 걸 싶습니다. 못 지웠네. 네. 하여튼, 저건 방송사고. 네. 아, 근데 뭐 그런 소문도 있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해외 기업들하고는 이 NDA나 비밀 유지 협약이 강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오테크닉스는 기업도 이렇게 IR을 많이 안 해요. 탐방 가면은 굉장히 냉소적인 기업이라서 이 내용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있고, 돼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무거웠던 거는 실적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노이즈 있었던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대비 한30%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202억 기록했고, 한 4분기에는 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는 다 아시겠고 이오테크닉스 말고도 뭐 붙일 거 있으면 또 붙여주시고 네. 반도체 쪽 얘기를 좀더 해보죠. 뭐 사실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매년 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작년 말, 뭐또 재작년 말, 뭐 레포트 찾아보시면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은 매년 나와요. 매년 말에 나오는 게 미안합니다. 네, 뭐 10년 전에도 네. 나왔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올해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한 2년, 3년 정도는 제가 좀 봐왔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슈퍼사이클은 맞아요. 동의하네요. 네, 그렇구나. 동의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 증권사 것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상저하고 뭐 맨날 반복되는 이제 좀 상투적인 클리셰 같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슈퍼사이클은 저도 이제 소위 여기 이 증권업에 근무한 이후에 가장 수긍이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 시기가 도래해온 건 맞아요. 네. 그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 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확장적인 공격 그 정책을 내보내면서 이 나오는 이 낙수 효과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슈퍼사이클이라는 뻔한 그런 단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램에서 EUV 공정을 적용하는 회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양산으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 레이저 장비들이 그렇죠.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론하는 거죠. 네. 합리적 추론이지만 맞습니다. 아까 이제 원제트라고 했지만 이게 한 16나노급, 15, 16나노급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오테크닉스는 이렇게 좀 미세 공정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원래 마커만 이렇게 하던 이제 십수년 전에는 이제 이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아주 정밀해졌기 때문에 이제 네. 화학적인 것들을 하던 거를 물리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제 저는 그 뭐 G4구이 그 걸로 비유를 합니다만 G4구이 기계로 합니다. 이제 어닐링 장비라는 네. 어떤 이제 물리적인 표면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쪽까지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닐링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거 한 열 번 읽어봐도 잘 와닿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들었지만 전공자가 아니면 뭐 주석을 용화시켜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를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렇죠. 빡 이게 뭔가 변화되는 네. 형태. 수요도 잘 안 나오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지금 끄덕였단 말이에요.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제가 그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화학적인 성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물리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원료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온도 조절을 통해서 도포를 하고 도포를 했던 걸 이제 걷어내고 제거하고 이런 이제 복잡한 공정들이 있었잖아요. 뭐 플라즈마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닐링이라는 건 아까 이제 지포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이제 액체를 만약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 그러면 레이저를 통과시키면서 그게 한꺼번에 이제 프린팅이 쫙 되면서 이제 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정에서 이제 뭐 찍어내고 닦아내고 제거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닐링 장비인데 정말 이제 장비계에서는 정말 꿈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상용화가 될 것인가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좀 이슈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완전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정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여기서 아직까지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D램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뭐 실적을 떠나서 뭐 미래를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오테크닉스가 처음에 우리 차장님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그냥 그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이름 새기는 정도의 역할을 하던 회사였는데 마커라고 네 지금은 뭐 완전히 지금 네. 보통은 패키지 끝난 다음에 뒤에 막 마커 하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 넣고요. 뭐 삼성 넣고 그런 거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장비를 도입을 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주가가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새로운 또 성장의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는 것 자체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언젠가는 또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드릴링 아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EUV 공정이 이제 들어가면은 공정상 이게 깎고 덮고 깎고 덮고 이거를 수십 차례 해야 되는데 반 정도로 공정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EUV를 채택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율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16나노 수율이 11월에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장비 이제 양산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셋업 하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 생산 어닐링을 이용한 생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네. 보면 주가는 조금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뭐 빵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꿈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가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어닐링 기술과
아직은 개발이 안 된 펠리클 기술, 이 두 가지인데 네. 사실 반도체로 국한을 지으면 반도체 장비나 뭐 이런 걸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그간 뭐 앵커께서도 제안해 주셨고 또 뭐 김영민 매니저께서도 이제 얘기해 줬던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디바이스 ENG, 엊그제 했던 뭐 ENF 테크놀로지. 그렇지. 디바이스 뭐, ENG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네, 뭐 이런 것들 뭐 버릴 회사 없습니다. 그럼 뭐 뭐가 더 좋느냐? 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반도체로만 국한을 지으면 뭐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거나 또 이제 대안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이제 확장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 장비 자체가 5G 네.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신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으로 아, 방송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티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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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나죠. 그래요? 뭐, 일부러 마지막에 딱 해. 네. 어쨌든 그 2차전지 그 장비까지 이렇게 좀 그래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요즘 봤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치고 가기 때문에 또 내고 있어요, 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호재도 호재입니다만 자리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누워 있는 정말 핵심적인 그 반도체 장비는 공략을 해보셔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게요. 네, 뭐 변동성이 굳이... 큰 섹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좀 그렇죠. 안정성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누워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누워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 주가에 부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내년 초를 약간 준비하는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지금 네. 자리 뭐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네. 개인적으로는 수혜주는 딱 이래놓고 뭐 없네. 이오테크닉스 다른 붙여줄 종목을 거. 붙이기보다는 네. 저도 오늘 그냥 0.4 그냥 집중 사격으로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고 저도 싶어요. 이오테크닉스 이제 마음에 한 표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붙여드릴 네. 종목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에 제우스라는 기업 그리고 디바이스 ENG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이 성장하는 것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장비 종목들은 못 가는데 왜 이 종목들이 먼저 가는가? 세정 딱 가야 그렇죠. 되니까. 닦는 거 이제 내년에 이제 D램 투자가 딱 되게 되면은 아 D램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먼저 움직인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시장의 구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D램이 내년에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전방 시장에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D램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4차 산업 때문에 또 전장화 때문에 5G 투자 때문에 D램이 늘어난다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도 이제 상반기 때 D램 투자 조금 하다 말아버렸거든요. 전체 이제 반도체 투자 금액 중에 올해 삼성전자가 D램에 투자한 거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어쨌든 이 D램 시장이 성장을 하면 투자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반도체 기업들은 수급이 타이트해질 때까지 D램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행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낸드 투자하느라고 10조 원 또 써버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재무부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네. D램 투자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고 D램 가격 올라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지금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보면 결국에는 이 D램 쪽,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포착을 하시면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제우스라든지 디바이스 ENG가 먼저 움직인 거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또 전공정에 있는 핵심 장비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를 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뭐 추가를 굳이 좀 해드리면 LOT 베큐움을 저는 단연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LOT 베큐움이라는 기업 자체가 결국은 뭐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D램 투자를 했을 때 또 이 진공 밸브, 진공 펌프 뭐 이런 쪽은 아직 국산화가 가장 좀 덜 된 곳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국산화 비율이 한 10% 정도 내외, 그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에서 사실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는 측면에서 삼성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LOT 베큐움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지금 주가는 좀 행보를 하고 뭐 딱히 그렇게 화끈하게 뭐 제우스라든지 디바이스 ENG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준비를 해놔야 주가가 또 2만 원, 3만 원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추가? 원래 이제 저도 그 이거 주제를 받고 아침에 네. 온 길에 이제 테스나라는 종목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추가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왔던 속보 내용 네, 그 어제 나왔던 얘기니까요. 저 얘기가. 근데 아침에 그
정보의 730에서 네, 예, 2차장님이 테스나 또 갖고 왔는데 되게 면접관 같이 이렇게 그게 다예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네, 이오 테크닉스로 집중을 하고 네. 테스나는 개장 뭐 그거 말씀드릴 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할까요? 네. 네. 자, 어찌됐건 D램이 됐건 NAND가 됐건 시스템 LSI가 됐건 삼성이 상당히 바삐 움직이고 있고 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발주 PO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반기에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떨어져서 뭐 어떠고 저떠고 이게 일일비의 전략이 아니라 좀 묵직하게 잡아갈 수 있는 중심으로서 내년도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니 다 공론으로 그럼 오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김영 매니저는 정리하시고 네. 가야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뭐 만기일에는 뭐 항상 변동성이 좀 큰 날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방금 이제 앵커께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하는 방송도 매일 데일리로 이제 매일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의 이제 성과를 우리가 막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투자라는 건 한 발 앞서서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먼 미래라기보다는 이미 업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독주를 하고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매수를 좀 해두셨다가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 또 결과를 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신 MBN 골드의 김영미 매니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